어서오세요. 진짜 얼마 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밥 먹었냐고요? 밥 먹었습니다. 부모님 안녕하시냐고요? 부모님 안녕하십니다. 자, 오늘 제가 WWE서부터 50년대까지 독일, 저먼, 화이트, HBT 커버를 입었습니다. 뭐랄까. 이게 뭐, 제가 보기에는 근데, 메디칼이나 뭐, 케미칼, 화학 쪽으로밖에 안 보여요. 이거 입고 무슨 거친 노동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. 그냥,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이라고 해서,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. 독일 워크 자켓이니까 독일 모자 쓰고, 이게 바로, 강남 스타일입니다. 뭐 이거 노래 틀었다고 그래서 뭐 지난번처럼 뭐 저작권 침해 당하진 않겠죠? 아이고 여기 안경 여기 자국 났네.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레플리카의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토크어바웃을 해보고 싶습니다. 요 광목천 오트밀, 오프화이트 느낌 나는 누리끼리한 암실 보관된 퍼펙트한 상태의 이 의사 가운 같은 이 케미칼인가 뭔가 하여튼 아무튼 워크 자켓입니다. 하여튼 요거를 입고 빈티지를 즐기는 사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빈티지를 아끼기 위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뭐랄까 레플리카를 즐기는 부류들 그것도 그의 레플리카의 방향들에 대해서 이 의사 가운을 입고 진단해 보겠습니다. 진짜 얼마 된 유튜브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그 레플리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, 레플리카에 뭐가 있을까요? 그럼 레플리카는 왜 있냐, 도대체? 레플리카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은 일본입니다. 그 중에서도 레플리카가 생겨난 이유는 뭐 빈티지들은 뭐 구하기도 어렵고 상태도 뭐 가격도 사이즈도 이렇게 다 만족시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체형에 맞게 오히려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더 퀄리티로 뭐 오리지널보다 물론 못한 것도 있습니다. 물론 도한 것도 있고요. 뭐 많이 만들었습니다. 그 중에서 그 레플리카 부류들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정통파가 있습니다. 또 비정통파가 있습니다. 또 제3의 부류가 또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, 일단은 정통파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데님 시초 브랜드, 뭐랄까, 켄툰이 있고요. 또 슈가케인 벨라스케즈. 뭐 말했지 알죠? 뭐 슈가케인 벨라스케즈 뭐 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버지리스나 뭐 거기나 뭐 같은 식구고 저도 또 생각이 안 날까 봐 지금 미리 적어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. 잠깐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웨어하우스 그리고 풀카운트 드님 에비스 에비스가 아니라 에비스 뭐 말인지 알죠? 에비스가 좀더 정통이죠. 그리고 뭐 리얼 메코이, 페로우즈 뭐 얘네들 뭐한 식구들이고 뭐뭐이 정통파들은 3대 브랜드 리바이스 리 랭글러 대표 데님 브랜드들의 그대로 막 따라하다가 고소 당하기도 했죠 리바이스에게 그래서 뭐 97년에 창업한 뭐 레드 세비지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 진짜 좋아요 그러다가 뭐 고소 당해가지고 뭐 도중에 중간에 뭐 도산한 브랜드들 레드세비지 말고도 하늘의 별만큼 셀수 없이 많습니다. 뭐랄까 정통파는 이렇게 있어요. 그럼 비정통파 너희들은 리바이스리 랭글러나 따라가라. 너희들은 따라쟁이다.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노선으로 가겠다 하는 비정통파.
물론 레플리카 브랜드니까 뭐 세이비지는 기본이고 뭐 V스티치에다가 히든리벨 이런 거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브랜드도 뭐가 있을까요? 온수로 막 밀고 나가죠. 아주 튼튼함으로. 뭐죠? 그렇습니다. 아이언하트. 그리고 스컬. 스컬하고 또뭐 있을까요? 네페. 또 뭐더라? 사무라이. 물론 복각 브랜드들도 정통은 아닙니다. 기본 디테일은 복각인데 레플리카인데 이제 자신들만의 방향으로 가고 또 정통과 비정통의 또그또 다른 노선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KAPITAL 가장 많은 뭐 브랜드들이 있지만은 하늘에 별만큼 셀수 없이 많지만은 저는 가장 먼저 이 캐피탈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르더라고요.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정통 쪽이에요. 근데 과거에 리바이스 레드가 했던 것처럼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에다가 ABC 이상의 그런 하드한 워싱 패치업 이런 것들이 너무 이 3대 브랜드들 그대로 모방하는 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 감성으로 완전 확고히 자리 잡았더라고요, 보니까. 일단 그 창시자 아버지만 해도 일단 정통 쪽이었는데 아들이 그 미술 쪽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같은 방 같이 하기로 하다가 이렇게 승화를 시킨 거죠. 그 캐피탈이란 게 있습니다. 뭐랄까 이 제3의 노선도 있고. 뭐 빈티지를 즐기는 정통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레플리카 즐기는 사람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더 많죠. 일단 빈티지는 빈티지 뭐 그들만의 얘기고 일단은 레플리카 쪽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노선들이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그 독자님들은 과연 어느 노선이십니까? 오 굳이 뭐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. 뭐 정통으로 가라. 아니면은 뭐 사무라이 드님으로 아니 뭐 아이언하트 뭐 고운스 쪽으로 가라. 아니면은 아주 막 전위적인 아주 막 하드한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보로식으로 그런 캐피탈로 가라. 제가 어디로 가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.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구독자님들의 몫입니다. 어머나 이제 알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정답은 없어요. 그냥 이것저것 짬뽕으로 입고 그냥 나한테 어울리고 그러면 그만이죠.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메이커라도 내가 입으면 거지 같아. 근데 저 사람이 입으면은 그럴싸해 보여.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자신에게 어울리는 건또 따로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냥 뭐랄까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로 수업료도 치르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뭐 말인지 알죠? 자, 독자님들도 저와 함께 많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더 즐거운 레플리카 빈티지 생활을 즐겨요. 자, 진짜야만 돼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